연말을 맞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훈훈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재능기부로 만들어진 음악회는 수익금 전액을 발달장애인의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데 쓰인다고 하는데요. 정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훈훈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미래 세대 장학금 마련을 위한 타이틀로 행사가 진행되면서 참여하신 연주부자분들 굉장히 훌륭하시고 노개런티입니다. 의정부 지역 아동센터 연합회와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 의정부 지부 발달장애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조금 지정해서 우리가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모았습니다. 그 훈훈한 음악회를 통해서 제 마음이 많이 정화된 느낌이 듭니다. 또 늘어놓는 날 이렇게 멋진 기획해 주신 훈훈한 음악회의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문 음악인 3명과 광고 기획자 1명, 순수한 시민의 이름으로 모두 봉사의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의정부 안에 이렇게 그 음악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요. 노래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고 이거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름다운 뜻이 알려지면서 상공회의소, 하나은행, 장애인 부모연대 등 여러 곳에서 후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음악회 수익금 전액은 미래 세대 발달 장애인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든 시민들에게 힘과 격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 있고 우리 지역 사회가 이렇게 기부 문화로 더욱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은 몸에 온기를 돌게 합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들의 따뜻한 정이 훈훈하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음악 현장에서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